상을 봅니다. 오늘은요 노란색 단호박 감주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여지금 한 봉지 500g입니다. 씻어서 물을 울려내야 되거든요. 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난 다음에요. 이게 좀 불려서 이렇게 좀 주물러 씻어서 물을 빼내야 되거든요. 빨리 하시고 싶으면 커피포트 물을 끓여서 좀 따뜻한 물과 찬물을요 반반 섞어서 2, 3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물이 잘 빠지거든요. 이 호박을 제가 한 500ml 정도 물을 넣었거든요. 호박은 한 1kg 정도 되는 겁니다. 단호박이 다 삶겼는데요. 이렇게 냉동시켰던 단호박은 삶으면 바로 이렇게 다 풀어집니다. 믹서기 넣고 곱게 갈아줄게요. 잎도 하나도 없이 갈아주겠습니다. 제가 밥을 종이컵 한 컵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호박 삶은 거를 넣고 있었습니다. 물에 조금 헹궈서 마저. 이 밥솥은 6인용이고요. 지금은 지금 잠시 가라앉혔습니다. 이 끝에 있는 이 가라앉은 거는 이제 버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보온 기능을 앉히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요 설탕 이런 걸 넣어서 따르셔야 되는데 저는 삼성당을 조금 칼로리가 낮으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많진 않고요 한 요 정도 이렇게 삼성당을 미리 이렇게 조금 약간 넣고 밥을 같이 이렇게 삭히시면 보온 기능으로 보통은 7시간 이상씩 밥알이 위로 쑥 많이 뜰 때까지 삭히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단호박 식혜를 제가 하룻밤을 삭혔습니다. 하룻밤을 삭혀서 이제 따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식혜에 밥알 동동 띄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단호박 식혜는 밥알이 그렇게 크게 잘 뜨질 않아요. 단호박 국물이 농도가 진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밥알이 위로 잘 안 나오고 밑으로 잘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 따려서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따려주는데요. 제가 이미 삼성당을 약간 넣어서 삭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단맛이 나요. 그래서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그냥 따려서 드시고요. 그래도 맛이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달달한 거 드시고 싶으면 꿀이나 설탕을 조금만 더 넣으시면 돼요. 설탕을요. 이만큼 3스푼만 더 넣을게요. 이 정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끓이겠습니다. 바로 오래 안 끓여도 되는 것 같아요. 금방. 자, 이렇게 센 불로 팔팔 끓으면은 이렇게 불을 낮춰주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거품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이 조금 덜 걸러진 그런 굵은 입자들 이렇게 거품으로 나오거든요. 저거는 해주시고 이렇게 조금만 오래 끓이지 않을게요. 양이 적어서 오래 끓이면 너무 양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 3분만 끓이고 이렇게 불을 꺼서 이대로 식히겠습니다. 제가 이대로 식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식었어요. 이거는 통에 담아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만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밥알이 저절로 뜬 것도 있고 안 뜬 것도 있죠. 그냥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해서 드셔도 되고 이건 약간 따뜻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단호박 식혜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